좋으셨나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낮은 거 보니까 덜 좋으셨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10월 26일 날 개최되는 제 183회 한가연 전기 연주회에 연주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단톡에도 올리겠고요. 카페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음악회가 저희가 10월 12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자리는 마련해 놨는데 아직 연주곡이 안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빨리 보내주시고 혹시 자리가 있느냐고 여쭤보시고 연주곡까지 보내시는 분은 연주곡 늦게 오시는 분보다 먼저 아까 이렇게 추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주곡을 악보하고 또 빨리 개인적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된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카페하고 단톡방에 올립니다. 올렸을 때면 이미 저는 모든 작업을 다 끝낸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쯤 연주를 취소하시면 사실은 연주 신청을 받은 지는 한 달 반쯤 지난 다음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주자를 그때 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이 연주 프로그램이 올라간 이후에 취소를 하시면 그건 연주비는 내시고 연주만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하시면 저기 계신 세 분도 다음에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물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이 연주비도 물론 다 내셨고요. 하지만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그냥 후원금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미리 뭐 아주 큰 문제,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정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나오면 연주비는 내시는 걸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악보하고, 요번에 특히 8월달은 악보도 또 연주비도 굉장히 빨리 거쳤어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잘 저희가 재촉을 안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회계 담당하는 기정미 선생님께서는 알맞는 시간이 되면 연주비 내신 분, 악보 보내신 분 이렇게 하시니까 꼭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 행복하자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오늘 한가연 연주회에 관객 또 연주도 안 하시는데 멀리 수원에서부터 오셔서 핀치터로 노래하신 박용래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오늘 오신 분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는 한가연에서는 손님이 더 우선입니다. 연주자는 못 드시더라도 손님은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가서 저녁 식사 함께 해주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아까 불러주신 고향의 노래를 저희가 같이 부르면서 앞에 의자 8개만 놔주시면 좋겠고요. 사진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